안녕하세요. 오늘은 수국 접기를 하겠습니다. 수국 접기. 자, 선생님 잘 따라서 해주세요. 처음에 세모 접기를 하겠습니다. 선을 잘 맞춰 접어야지 수국은 잘 접을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중심 꼽기점에 맞게 방석 접기. 마주보고 접었다 판선에 맞추어서 또 방석 접기를 갑니다. 선이 다섯 개입니다. 반대쪽도 다시 방석 접기를 접습니다. 또 접었다 판선에 맞춰서 방석 접기를 접어줍니다. 그러면 양쪽 다 다섯 개씩 선이 나와 있습니다. 뒤로 돌려서 네모를 접습니다. 하고 문접기를 합니다. 양쪽 다 문접기를 합니다. 반대편도 문접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접었다 편선에 맞춰서 접고 가겠습니다.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을 접고 접었다 편선에 맞추어서 문 접기를 합니다. 하면 선이 여기도 다섯 칸, 가로 세로 다 다섯 칸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중심에서 하나, 두 번째 거 그 선에 맞추어서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여기서 세모를 접고 삼각 주머니를 접습니다. 그리고 세모를 접어주세요. 뒤에 거를 펼쳐 올리면서 세모로 집어넣습니다. 양쪽 다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또 세모를 삼각 주머니로 접습니다. 앞으로 세모는 접어주면 뒤에 있는 건 눌러주고 안쪽 접기를 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삼각 주머니를 접습니다. 접고 내려주고 이렇게를 눌러줍니다. 마지막 삼각 주머니를 접고 앞으로 접어주고 뒷부분 눌러주면서 안쪽 접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앞부분, 뒷부분 됐습니다. 그럼 뒤로 돌려서 중심에 맞춰서 방석을 접어주면 됩니다. 뒤로 돌리면 수국 완성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다음에 또 수국 접으러 만나요.